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입니다. 자, 오늘 저 여러분들한테 실전 매매 정수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계속적인 매매 대응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일단 여러분들한테 이제 매매에 대해서 일단 손절선을 3%로 두고 먹었을 때에서 5% 정도 수익이 나올 때, 5에서 10% 정도 수익이 나올 때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예전에서 이제 갑질 정보를 말씀드렸다면, 매매에 있어서 갑질하는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있는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수익이 나시게 되면은 얼마든지 챙기셔가지고 지금처럼 시장이 지지부진하게 왔다 갔다 거리면 거기에 여러분들이 마음 상하지 마시고 수익 날 때 파는 그런 전략으로 여러분들한테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죠. 자, 어제 미국 시장은 흔들렸다가 다시 위로 당겨주는 아랫꼬리를 달면서 이틀 동안 올라가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우도 17,000에서 17,500선을 올라가고 있는 이런 흐름 속에서 우리나라 시장은 아직도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아직 멈추고 있지는 않는데,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그 거래소 종목들은 지금 양호하게 계속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다 이제 코스닥 종목들도 종목별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자,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종목들은 오히려 시장이 하락할 때에서 매수 가격이 들어온다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여러분들한테 안전한 가격대로, 그러니까 매매 종목이라도 여러분들이 갑질할 수 있는 가격대로 들어오는 종목들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가격이 안 들어오면 미도달 되면 저는 하루 이틀 뒤에 또 갖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매수 가격이 들어오는 가격대로 들어오게 되면 그때까지 계속 종목 추천할 테니까요. 가격이 들어올 때 공략하시면 되고요. 자, 계속적인 10시부터 11시, 그러니까 참 아쉬운 게 이게 시간대가 6시간 동안 여러분과 함께하면 좋은 종목들을 잡아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며칠 전에 추천해드렸던 하이비전 스템이 또다시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이쪽 카메라 관련주 쪽들이 계속 조금씩 움직이고 있는 모습들. 자, 그런데 좀 이따가 뭐 상담을 아마 진행하다 보면 아마 여러분들이 파트로에 대해서도 물어보실 분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요. 그쪽은 지금 공매도 세력들이 지금 들어와 있죠. 그래서 아마 공매도 때문에 주가가 좀 지지부진하면서 움직일 조정, 그러니까 조정이죠.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거 함부로 덤비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기관들이 주무르는 종목들, 외국인들이 주무르는 종목들은요, 세력들의 의도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개인분들이 아무리 산다고 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천천히 조정을 받겠다라고 세력들이 나오면 그걸 인정을 하고 천천히 그 세력들에 맞춰서 따라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같이 말씀을 드리면서, 시장은요, 계속적으로 양호합니다. 여러분들이 매매하시기에 나쁘지 않은 시장이에요. 그래서 물량이 있는 종목과 없는 종목들을 구분하셔가지고 물량이 있는 종목들로는 비중을 좀 실으시고 물량이 없는 종목들은 비중을 작게 해서 5% 정도의 수익이 나올 때 매매 대응하시는 거 방법 굉장히 좋다 말씀을 드리고요. 자, 오늘 금요일이기 때문에 천천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급은 지금 꼬여 있는데, 자, 그 시장에 대한 부분들 좀 이따 말씀드리고요. 자, 먼저 그러면은 참여하는 방법부터 소개를 해드려야 되겠죠. 뭐 여러분들 좀 많이 아실 테지만 그래도 처음 보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023153-2611-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그럼 여러분들한테 상담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무료 문자도 013-3366-0110번 이렇게 문자를 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저희는 이제 시작해보도록 하기 전에 여러분들 투자 고지도 해드려야 되죠. 자, 여러분들한테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을 해드리고 있는 건데 여러분들 많은 도움 되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도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의 종목들을 보니까요, 오늘은 후성도 좀 올라가고 있고, 한솔 홀딩스, 예전에 종목 드렸던 종목이죠. 좀 액션 시켜도 조금 움직이고 있는데, 자, 종목들이 뭐 다 움직이지 않습니다. 다 움직이지 않지만, 그래도 시장 상황 한번 봐야겠죠? 자, 어제 중국 증시는 뭔 루머 때문에 좀 빠졌다라고 그러는데, 자, 미국 증시가 강하게 올라가졌기 때문에 좀 이따가 10시 반에 중국 시장이 개장이 되면 그때 보도록 하고요. 자, 먼저 지금 시장의 흐름을 본다 그러면 오늘 금요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나라 시장이 눈치를 많이 봐요. 뭐 미국 시장 눈치, 중국 시장 눈치, 거기다가 뭐 일본 증시까지 보고 있고 유럽 시장까지도 보고 있고 거기다 북한 눈치도 보고 있죠. 이렇게 우리나라 시장이 계속 눈치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월말로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자, 저항권으로 부딪히고 있는 상황인데, 원래 이 정도면요,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거래소를 보더라도 이렇게 저항권으로 항상 부딪혀 있는 자리들, 그리고 무슨 변곡점마다 우리나라 시장은 강하게 쭉쭉쭉 빠졌던 흐름들이 나왔었던 시장인데,
웬일로 최근에 들어서 잘 한번 생각해보세요. 잘 버티고 있습니다. 그쵸? 잘 한번 생각해보세요. 예전에서는 조금의 악재만 나오더라도 밑으로 쾅쾅쾅 빠졌던 시장이 언제부터 계속됐냐면 작년도 11월달서부터 조금의 악재만 나오면 계속 쾅쾅쾅 밑으로 내려가는 그런 시장의 흐름이 전개가 됐습니다. 근데 지금에서 보면은 이상하게 그렇게 크게 안 빠지죠. 보면은 지금 대형 종목들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뭐였냐면 삼성물산, GS건설, 이제 건설주들은 대부분 종목을 얘기합니다. GS건설, LG디스플레이, 효성, 롯데케미칼, GS, 하나테크인, 삼성증권, 한국타이어, 금호석유, 하나케미칼. 자, 이런 종목을 왜 얘기했느냐? 이 종목을 지금 사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게 설 명절 끝난 다음에서 제가 시장을 보기 위해서 바로 밑으로 종목들을 업종군에서 괜찮은 종목들을 뽑아본 거예요. 매매를 치기 위해서 뽑아본 종목들인데 그쪽 종목들이 빠지는 게 아니라 지금도 수급이 단단하고요. 한번 녹화방송 보면서 그쪽에서 종목들 수급을 한번 보세요. 수급을 보게 되면 수급이 단단하고 종목들이 강하게 계속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효성이라든지 좀 전에 얘기했던 LG 디스플레이 같은 종목들 흐름을 보면 시장이 여기서 급락을 할 거라면요. 자, 한번 볼까요? 한번. 자, 종목별. 자, 종목별 투자를 보고. 자, 효성. 잠깐 한번 종목에 대한 수급을 한번 볼게요. 자, 효성 한번 수급을 보세요. 기관들이 계속 사주고 있죠. 자, 거기다가 LG 디스플레이, LG. 자, 이게 지금 한글이 잘 안 되네요. 영어가. 자, 이렇게 해서 LG. 자, LG 디스플레이. 자, 보시면은 기관들이 계속 사주고 있죠. 연기금도 계속 사주고 있죠. 자, 삼성물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삼성물산은 뭐 어제 블록딜 얘기가 나오면서 이정부 회장이 뭐 주식을 지금 많이 담아가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뭐 롯데케미칼. 자, 뭐 다른 종목도 얘기 하나만 합니다. 이렇게 수급이 개인분들은 팔고 있고 이렇게 꽉꽉 기관이든 외국인들 꽉꽉 사고 있다는 얘기는요. 지수가 급락이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업종별로 업종의 대표 주격에 있는 종목들이 수급이 단단하게 지금 계속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이전에 11월 달서부터 계속 밑으로 악재만 나오게 되면 밑으로 쾅쾅쾅 빠졌던 그런 체력이 약한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잘 버팁니다. 그러면 이렇게 시장에 잘 버티면 3월 달에서도 어떤 장이 펼쳐질까요? 종목별 차별화장에서 종목별 그 종목들이 강한 장이 되겠죠? 그러니까 강한 흐름들이 보여주는데 그래도 차별화장은 앞으로도 계속 진행이 될 겁니다. 종목들이 다 올라가는 그런 장은 안 나와요. 왜냐하면 그렇게 된 지가 꽤 됐습니다. 그 이유도 설명해 드렸는데 모든 개인들이 시장이 올라가면 모든 종목들이 다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종목들이 절대로 그렇게 안 가는 겁니다. 가는 것만 가게 돼 있고 그런 이제 장세들이 앞으로 펼쳐질 텐데 어쨌든 거래소 종목들이 단단하게 이렇게 받쳐주게 되면 코스닥 종목들도 종목별로 그렇게 잘 움직인 종목들이 분명히 생길 겁니다. 그래서 그 종목들 여러분들을 강한 종목들로 매매를 치자라는 그 전략 자체가 바로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여러분들한테 종목들 드린 것들 미도달된 애들 많을 텐데 그 종목들 다 좋은 종목들입니다. 조정받으면 그쪽을 사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쪽 종목들 뭐 어제서도 제가 기억나는 거 뭐 송원사업도 기억나고 그다음에 뭐 백산, 뭐 세원텔, 뭐 셀론텍, 뭐 대한유아, 그쵸? 한솔홀딩스, 뭐 덕산아이메탈, 유진테크, 바이넥스, 뭐 등등, 뭐 원익IPS도 있을 거예요. TLI도 있을 거고, 화성산업, BH, 휴넬. 하여튼 여러분들 드렸던 종목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쪽 종목들 조정받으면 다시 사셔야 돼요. 그리고 거기다가 어제도 얘기했던 뭐 봄이기 때문에 뭐 삼천리자전거라든지 매수가는 미도달됐지만 그런 종목들도 잘 보셔야 되고 뭐 등등. 자, 그래서 그런 좋은 종목들을 조정받으면 살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더 종목들 가지고 나올 테니까 여러분들 잘 시청하시고 잘 보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시장에 대해서는 뭐 업종의 대표도 살아있기 때문에 결국은 크게 안 빠진다는 얘기입니다. 조정받으면 종목들을 사셔야 되고 종목별 차별화 장세 계속 진행이 될 거니까 자, 좋게 아시면 되시고요. 자, 그러면 자, 표적 종목들. 자, 어제 드렸던 표적 종목들. 자, 다 미도달 됐습니다. 자, 어떤 종목들 미도달 됐는지 한번 봅시다. 자, 탑 엔지니어링, 자, 하이트 진로홀딩스, 에스맥, 자, 멜파스, 네패스. 자, 여기서 어제 하루 종일 장 중에서 무슨 종목을 두 개를 비교를 해드리면서 여러분들한테 멜파스가 좋은 종목입니다라고 계속 얘기한 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때 어제 IT 부품주를 막 얘기하면서 참 차트를 한번 보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네패스랑 어제 종목을 말씀드리면서 네패스도 나쁜 건 아니지만 네패스가 좋은 게 아니라 멜파스가 좋은 겁니다. 이게 고점이 떠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들 이게 나쁜 게 아니라 이게 더 좋은 겁니다를 여기서 외쳤는데 어제 6%대인가 5%대에서 외쳤는데 이게 어제 장중에서 12%까지 오히려 6, 7%가 더 올라가 버렸습니다. 이게 바로 선수들의 눈과 초보자들
선수들의 눈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선수들은 이렇게 강하고 좋은 종목을 살려고 노력을 하고 초보자들은 이거를 거꾸로 뒤집어 놓고 박살나는 종목을 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어제 마인드적인 부분을 실시간으로 보여준 겁니다. 제가 이거 차트 다 끝난 다음에 보여준 게 아니라 장중에 실시간으로 보여주면서 멜파스가 더 좋은 겁니다. 이게 더 강한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움직인 종목을 사야 되고 이게 거꾸로 된 종목들은 개인들이 사기가 참 좋아 보이지만 이게 무겁고 안 가는 겁니다. 어제 얘기해줬죠? 자, 그게 증명이 된 겁니다. 자, 이렇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채널을 돌리다 지금 보신 분들은요. 본인이 갖고 있는 종목의 차트가 이렇게 강하게 서 있는 좋은 종목의 차트인지 아니면 이렇게 거꾸로 계속 빠져가지고 개인들이 싸게 살 수 있도록 계속 도움을 주고 있는 종목인지 그 왜 도움을 주기 위해서 개인들이 계속 살 수 있도록 싸게 왜 줍니까? 더 싸지려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을 더 이상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 이렇게 강하고 좋은 종목들을 올라갈 때 사라고 하는 겁니까? 아니죠. 가격이 싸지면서 조정을 받으면 그러니까 멜파스는 지금 버리는 종목입니까? 절대 아닙니다. 멜파스 같은 종목은 조정을 받으면 여러분들이 적극 매수하기 위해서 6,000원 이하로 내려가면 얘를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종목이지 얘는 버리는 종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매수 가격이 안 들어왔고 뭐 엊그저께도 뭐 송원사업도 얘기했고 무슨 종목도 얘기했는데 자 하이트진로 홀딩스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하이트진로 홀딩스 자 하이트진로 홀딩스도 안 빠지고 계속 버텨주고 있죠. 이거 조정받으면 이런 종목을 사란 말이에요. 이것도 지금 15,000원으로 지금 가격을 많이 내려와 있는데 조정 받을 때까지 기다리세요. 기다리면 한번 기회를 줄 겁니다. 마찬가지 탑엔지니어링, 하이트진로홀딩스, 뭐 S맥, 멜파스 이런 종목들 종목이 조정 받으면 사셔야 돼요 이런 애들. 그래서 이거 다음 주에서도 조정 받으면 지금은 떠 있기 때문에 지금 매수를 안 하는데 자 탑엔지니어 같은 거 한번 설명해 드릴까요? 이거는요 매매꾼들은요 지금 공략 못 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오늘 야간장에서도 미국 시장이 또 급등을 하면서 올라간다. 그리고 뭐 중국 증시라든지 이렇게 막 계속 강한 흐름들이 나오고 뭐 IT 부품주들에 대한 강세가 만약에 도드라지게 많이 나온다. 그럼 탑엔지니어링은 조정받을 때 사는 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월요일이라도 공략해야 되는 종목이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공략하느냐? 여러분들 찍어드렸던 종목을 가지고 60분법으로 보라 그랬죠? 60분법을 봤을 때에서 기준양봉이 어디 됩니까? 6,000원짜리라 5,800원짜리가 손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지금 당장 공략하는 게 아니라 오늘은 수급이 꼬여있기 때문에 오늘 코스닥 수급이 양매도 돼 있죠. 근데 아마 오늘 오후장에서는 좋은 방향으로 돌아설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크게 매도세가 나오는 건 아니고 만약에 이거를 월요일장에서 다음 주 월요일장에서 공략을 한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또 3월 2일날 또 화요일날 또 휴장이에요. 3일절 때문에. 자 그렇게 되면 이게 손절선이 2.7%에서 5%도 안 됩니다. 근데 이런 종목이 또 튄단 말이에요. 언제? 그러니까 모든 종목들을 여러분들 시장과 같이 결부해서 봐야 됩니다. 시장을 제거하고 여러분들 종목만 보기 때문에 종목을 접근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관망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어떻게 사셔야 되느냐? 이런 탑엔지니어링이 5,800원까지 조정을 쭉 받을 때까지 혹은 시장이 더 안 좋아지면 더 기다려야 돼요. 시장이 바닥을 칠 때까지. 왜냐면 이 조정받게 되면 이쪽까지도 조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략하실 때 항상 시장을 잘 참고하셔서 매수하시면 되는데 시장이 강할 때에선 손절선을 6,000원으로 두고 매수를 해서 공략하실 수가 있고 시장이 약할 때에서는 5,800원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얘는 패턴 자체가 이 장대양봉이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6,000원짜리가 지금 강력한 지지자리가 되죠. 그 밑에 자리도 굉장히 지지자리가 되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을 샀을 때에서 지지시 매수를 하게 되면 반등 주고 쭉 땡겨 올리면 그때에서 5에서 10%가 가볍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강한 종목들을 사셔야 돼요. 이런 강한 종목들을. 근데 여러분들 무슨 종목을 대부분 산다? 이렇게 거꾸로 밑으로 쾅쾅쾅 그나마 얘는 그래도 밑에 지지가 있으니까. 근데 이렇게 떨어진 종목을 살 게 아니라 지금은 강한 종목을 보셔야 됩니다. 아마 지금 강한 종목을 봐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한 2주 가까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 다음 주까지 얘기하면 3주 가까이 얘기하고 있는데 약한 종목도 이제 그만 보셔야 되고요. 약한 종목을 볼 때는요. 힌트를 하나 드릴게요. 약한 종목을 봐야 될 때가 있습니다. 언제? 지수가 초폭락을 했을 때. 그때선 약한 종목을 봐야 됩니다. 근데 지금 지수가 빠지고 나서 어느 정도 지금 횡보하고 있고 모양들 다 만들어 있고 가래들은 다 움직였는데 지금도 약한 종목을 보고 있다. 걔네들은요 말 그대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약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치에서는 절대 약한 종목 보시면 안 되고요. 3월달, 4월달로 가게 되면요 이제 또다시 감사 시즌이 찾아옵니다. 계속 감사 시즌이 찾아오게 되면 이제 실려갈 종목들도 실려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서부터는 아직까지는 부실한 종목들 그런 애들 건드리셔도 아직까지는 매매로서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3월 셋째 주부터 들어갈 때서부터는요. 셋째 주, 넷째 주 들어갈 때서부터 이제부터 그때서부터는 부실한 종목들 있죠. 뭐 적자가 뭐 4년 이상 되고 있는 애들, 5년 연속 적자 되면 이제 상장 폐지 되니까. 그러니까 3년, 4년 연속 적자 돼 있는 애들, 그다음에 증거 후 100%짜리 종목들. 그러니까 그런 이제
상장 폐지가 될 수도 있는 위험이 될 수 있는 애들이 있죠. 걔네들은 철저하게 피해 가셔야 됩니다. 그 전략을 지금 미리 3주, 4주 거의 뭐 미리 앞서서 말씀을 드리니까 지금서부터 준비하셔야 돼요. 그래서 부실한 종목들은 3월 이제 중순서부터는 이제 피하셔라. 아직까지는 괜찮아요.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아직까지는 괜찮은데 그때서부터 좀 조심을 하셔야 되고,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한번 종목을 한번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네, 자, 그 정도 됐고, 자, 오늘의 표적 종목이죠. 자, 오늘의 표적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표적 종목은요, 세코닉스, 솔브레인, 그리고 원익큐브, SK 머티리얼즈. 원래 이게 OCI 머티리얼즈였는데 이름이 바뀌었어요, 지금. 자, 그리고 휴비츠, 이렇게 다섯 종목을 뽑아봤습니다. 자, 어떤 종목들로 갖고 있는지 여러분 보기만 하더라도 공부가 되신다 그랬죠? 네, 분명히 여러분들 제가 차트만 보여드려도 여러분들 마인드가 바뀌고요, 공부가 됩니다. 자, 어떤 종목 갖고 나는지. 자, 세코닉스, 카메라 관련주 쪽입니다. 자, 세코닉스. 자, 모양새가 뭐랑 많이 비슷합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 여러분들 답변하실 수 있어야 돼요. 하이비전 시스템하고 참 많이 비슷하죠. 자, 하이비전 시스템. 자, 요 모습. 이렇게 박스 권역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눌리고 있고 이렇게 올라가기 위해서 여기서 모양을 만들고 있는 종목이에요, 얘는. 하이비전 시스템. 분명히 좋은 종목이죠. 자, 그리고 한번 추천했던 종목입니다. 자, 세코닉스. 얘도 지금 이렇게 N자형으로 올라가기 전에 이렇게 조정을 받으면 매수해야 되는 패턴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박스권을 저항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사기는 조금 애매모호하지만 조정을 받으면 이거는 공략해 보실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15,400원 정도 드렸는데 이렇게 밑으로 쾅하고 빠지는 경우는 있기는 있어요. 언제? 시장이 초폭락하게 되면 일로 빠집니다. 14,500원으로 빠집니다. 근데 시장이 초폭락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싸게 사는 자리는 15,500원, 15,400원 정도 근처, 그 정도 내려오게 되면 이거는 종목들을 눌림목 공략을 하게 되면 몇 프로 정도가 그냥 나온다? 5에서 10% 정도 여러분들한테 편안하게 이제 종목의 수익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니까 이런 걸 잘 보시고요. 자, 그리고 솔브레인. 자, 솔브레인도 마찬가지 조정시 지금은 떠 있죠. 그러니까 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또 월요일 날에서 가격이 미도달 됩니다. 그러니까 미도달 되지만 이 좋은 종목 왜 미도달 되는 종목을 갖고 오느냐? 강한 종목을 해야 된다 몇 번 얘기했습니까? 약한 종목, 가격이 그냥 들어온 종목을 사시는 게 아니라 가격이 미도달 되더라도 이게 여러분들한테 고맙게도 감사하게도 쾅 하고 내려올 때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38,500원 정도 가격을 확 주게 되면 멍하니 볼 게 아니라 뭐 하라고요? 그때 확 잡으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째려보고 있다가 가격이 들어오게 되면 뭐 하셔라? 사셔라. 안 들어오면, 안 사면 그만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들어오면 여러분들한테 수익을 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세코닉스, 솔브레인, 원익큐브 이렇게 SK 머티리얼즈 이런 종목들 드리면 가격이 들어오면 사보세요 한번. 그러면 매수 수익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안 들어오면 종목이 좋아서 안 들어오는 겁니다. 계속 올라가면 쫓아가지는 마세요. 그냥 올라가라 냅두세요. 그리고 쭉 올라가면 그거 제가 종목 버리는 거 아닙니다. 또다시 올라간 상태에서 또 사는 자리가 있어요. 그런 자리로 내려오게 되면 또 다시 추천할 테니까 그런 건 걱정하지 마시고 쫓아만 가지 마세요. 자, 원익큐브도 마찬가지죠. 자, 원익큐브. 자, 원익큐브. 자, 원익큐브 같은 경우는 요거는 요 장대항봉에 거래 실린 모습이 이뻐가지고 쭉 올라가고 지금 조정받고 60에서 저항에 걸려 있죠. 요거를 지금 2600원 정도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데 요 정도에서 지지해서 매수가 되면 요거를 반등 주게 되면 크게 보지 마시고 그냥 파세요. 그렇게. 자, 예전에서 갑자기 이 종목을 보니까 기억이 나는 게 광림이 기억이 나네요. 여러분들한테 광림도 이거 추천해 드렸던 종목이죠. 광림 추천한 이후에서 몇 프로 올라간지 한번 기억해 볼까요, 한번 여러분들? 자, 혹시 광림 사신 분들 있습니까? 혹시 사신 분들 있으면 문자 한번 보내 주세요. 이거 이때 당시 이렇게 널브러져 있을 때 밑에서 막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가만히 있을 때, 이렇게 널브러져 있을 때 이거 매수 추천했던 종목인데 이거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거래가 지금 조금 실리니까 이거 한 30% 올라갔을 걸요, 이때 당시에서. 그렇죠? 지금 35%나 수익이 돼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급등했던 애들이 조정을 받고 밑에 있을 때에서 움직이기 시작하면 이렇게 급등 수익도 나옵니다. 근데 이거를 다 먹지 말고 몇 프로? 5%만 먹어도 여러분들 그게 누적 수익이라는 얘기예요. 물론 욕심이 나면 어떻게? 그때는 전화를 주시거나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수익 났다라고 문자를 계속 주시면 제가 광림에 대해서 계속 언급을 하겠죠? 만약에 올라갔는데 5% 수익 났는데 10% 수익 났는데 이정수 멘토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될까요? 라고 만약에 응원의 메시지를 써주신다 그러면 제가 딱 보고 자 이렇게 해서 이거는 더 가져가도 됩니다. 이렇게 AS도 분명히 진행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전화를 워낙 많이 하시기 때문에 아마 상담이 다 채택되기는 쉽지는 않을 겁니다. 자 그런 분들은 뭐 나중에서 강연회라든지
이번 주 또 강연회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강연회라든지 공부가 필요하신 분들은 많이 찾아오셔가지고 공부 좀 하시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어떻게 잡는지, 그리고 이런 종목들을 어떻게 또 볼 수가 있는지 그런 부분도 얘기를 해드릴 테니까 자 그렇게 하시고요. 자 그래서 광님 갑자기 기억이 나서 얘기해드린 거고, 자 원익큐브도 마찬가지 거래가 실렸다 지금 잠잠하죠. 근데 이런 애들이 한번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냥 10%가 그냥 바로 이제 움직이는 종목들에 뭐 10에서 15% 움직이는 종목인데 잘 보유하고 있다. 지금 보유한 게 아니죠. 지금 잘 내려오게 되면 저점 매수를 잘 해보고 있다가 수익이 나면 문자를 주시든지 아니면 뭐 표현을 해주세요. 표현을 해야 여러분들한테도 더 좋은 얘기를 해드리니까. 자 그리고 SK 머티리얼즈, 자 원래 OCI 머티리얼즈였는데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자 이것도 N자형 패턴이고 지금 넘어가는 상태고 이쪽으로 살짝 조정받으면 사야 돼요. 그래서 매수 가격을 11만원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내려오면 매수를 조정시 매수하라는 얘기죠. 자 지금 드리는 종목들은요 아마 월요일날 또 다 미도달 될 겁니다. 하지만 이쪽 종목들 계속 잘 봐야 되는 종목이고 조정받으면 사야 돼요. 자 이제 마지막에 휴비치 같은 종목은 요것도 지금 조정을 받으면 박스권인데 조정을 받으면 헬스케어 관련주 쪽이죠. 조정을 받으면 15,000 쪽으로 조정받으면 조정시 매수하셔갖고 반등 주면 이렇게 N장으로 올라가면 매도하는 그런 전략을 취하기 위해서 이런 종목들 다 조정시 매수하셔라 라는 말씀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자 현재 지금 수급 상황을 보니까 코스닥이 지금 외국인들이 25억을 매도하다가 마이너스 9억으로 좀 줄어들었어요. 자 이렇게 분명히 아까도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매도세가 조금 이제 오후에서는 플러스로 전환될 수도 있는 그런 나쁘지 않은 흐름이라 그랬죠. 자, 그 이유가 첫 번째 거래소 종목들이 살아 있습니다. 거래소 종목들이 차트적으로 살아 있고요. 두 번째 수급적으로 살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종 차트도 살아 있고 거래소가 살아 있기 때문에 코스닥도 쉽사리 그렇게 꺾이면서 죽질 않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종목들도 잘 보셔야 되고 단점을 얘기한다 그러면 종목별 차별화 장세는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 그럼 여러분들이 살아남는 방법보다 약한 종목 이제 그만 보시고 강한 종목을 보셔야 될 때입니다. 강한 종목을 하셔야 되고 강한 쪽으로 하셔야지만 여러분들이 수익이 날 수 있다는 거. 이거 뭐 100번을 얘기해도 아깝지 않은 얘기입니다. 아 그리고 지금 후성도 여러분들한테 장중에 한 2, 3일 전에 후성 얘기했던 종목이죠. 이 후성은 수급이 꼬여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너무 욕심내지 마세요. 또다시 아마 5% 수익 또다시 주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욕심내시는 분들도 한 번은 팔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4,500원에서 4,750원 정도 올라가게 되면요. 이 정도면 충분하죠. 여러분들이 이때 당시에서 장중에서 이때 얘기했으니까 매수하신 분들은 이 정도만 올라가도 12% 정도 수익이니까 만약에 이게 분명히 매수 가격은 제가 드렸던 가격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제가 종목을 드린 거에서 포트가 안 들어왔다면 오늘 종목을 추천했는데 다음날 미도달 되죠. 그럼 다 다음날 매수 가격 들어오면 그건 포트로 안 들어갑니다. 왜? 무조건 그 다음날에 매수가 들어가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지금 드리는 종목들 일부러 미도달 되도록 종목을 주고 있습니다. 왜? 그게 하루 만에 내려올지 이틀 만에 가격을 좋은 종목으로 내려올지 그거 어떻게 합니까? 신이 아닌 이상. 그 대신에 저는 뭘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정말로 좋은 종목이 뭔지를 뽑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정말로 좋은 종목이 뭔지를 뽑았다면 그 종목이 하루 만에 내려오든 이틀 만에 내려오든 3일 만에 내려오든 내려오면 뭐 하셔라? 사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틀 뒤 3일 뒤 그 종목 가격이 내려서 사시면 예를 들어서 삼천리자전거도 마찬가지. 예전에서도 한번 이 삼천리자전거 여기서 매수 추천했던 종목이었죠. 그래서 올라갈 때 매도했죠. 그렇죠? 그래서 내려올 때에서 매수 추천했는데 가격이 안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서 만약 가격이 들어왔을 때에서 만약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날 추천했는데 그러니까 요날 추천했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날 추천했는데 그러니까 이날 추천했는데 가격이 안 들어와서 안 들어왔다. 근데 그 다음 날에는 가격이 싸게 내려왔잖아요. 그럼 매수 가격은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살 수가 있는 가격이 들어왔기 때문에 살 수는 있죠. 근데 방송의 원칙상 이틀 뒤, 3일 뒤, 4일 뒤 가격이 내려오게 되면 그건 포트로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주는 종목들을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아시겠죠? 그러니까 매수가 미도달 되더라도 하루 이틀 뒤, 그러니까 일주일 안에 그 가격이 들어오게 되면 사셔도 됩니다. 근데 샀을 때에서 잘하셔야 돼요. 사는 건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사는 건 잘해요. 왜? 가격이 떨어져서 빠지니까 잘 사죠. 샀을 때에서 뭐만 잘하시면 되냐? 상가격에서 몇 프로? 마이너스 3%의 손절선을 잡고 들어가라는 얘기예요. 마이너스 3% 손절선만 잡으면 좋은 종목들로 드렸기 때문에 잡자마자 며칠 만에 지금 이제 삼천리자전거도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저점 대비는 15% 올라가고 있고 이전에서 가격대 대비 지금 신고가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거 깨진 사람들은 없겠죠. 설마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2만 600원에 사신 분들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이거 최초에 말씀드렸던 가격대도 아마 18,000원 중반대나 초반대나 아마 그 정도일 텐데 그때에서 매수 가격이 들어갔기 때문에 깨진 분들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종목들을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뭐만 잘하시면 된다? 손절만 잘 잡으시면 되고 먹었을 때 큰 욕심 내지 말고 5% 정도, 5% 정도 수익 났을 때에서 챙기시는 전략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들 깨질 일은 절대 없을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휴비츠까지 세코닉스, 솔브레인, 원익큐브, SK멀티리얼즈, 휴비츠까지 오늘의 종목을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상담을 시작을 해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전화번호 안내 한번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02-3153번에 2611-2612번으로 전화주시면 되고요. 자, 문자는요, 013-3366-0110번입니다. 여러분들 많은 참여 하셔야지 수익이 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종목 한번 상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 연결인데요. 자, 하이로닉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하이로닉. 자, 전화 한번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지금 하이로닉을. 네. 일단 매수를 했어요. 돈을 좀 벌고. 그리고 네. 또 좋다고 그래서 다시 욕심이 나서 샀어요. 그러셨구나. 너무 빨리 샀던 것 같아요. 네, 자, 일단 하이로닉은 의료기기관련주 쪽인데 네. 자, 이거 이전에서 굉장히 잘 갔던 강했던 종목이에요. 그렇죠? 예. 이게 여기서 예전에 5,000원짜리 이하에서 3,400원짜리에서 3만 940원까지 10배 가까이 그러니까 8배, 9배, 10배 이렇게 강하게 갔던 종목이었습니다. 자, 근데 그게 이제 조정을 충분히 받고 박스권을 잘 기면서 다시 한 번 더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듯 하다가 지금 다시 밑으로 꼬꾸라져 있죠? 그렇죠? 들리세요? 네. 여보세요? 들리세요. 네네. 그 고점에서 많이 떨어졌기에. 그쵸. 고점에서 팔았거든요. 아, 일단, 일단 손절을 하시는 경우인가요, 지금? 네? 아니. 네. 14,000원에 사가지고. 네. 고점에서 팔았어요. 아주 고점은 아니지만. 네, 수익 내고 파시고. 그런데 다음에 이렇게 방송을 듣다 보니까 또 좋다고 말씀들을 하셔서. 네. 15,000원에 욕심이 나서 또 산 것이 그렇게 됐어요. 아, 샀는데 그럼 지금 보유하고 계시고요? 네. 지금 보유하고 있나요, 그러면? 비중을? 보유하고 있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자, 요거는 일단 전저점이 지지되고 있기 때문에 다시 반등세 박스권을 다시 올라올 수 있는 가능성은 높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데, 이 종목을 가지고 지금 강하냐, 약하냐를 판단했을 때 지금 종목은 약해요. 네, 너무 약하네요. 그렇죠. 지금 종목을 판단했을 때는 약합니다. 그러니까 강한 종목들, 차라리 지금, 공부용으로 지금 이거를 교체하실 필요는 절대로 없고 멜파스 같은 경우가 이거 거래량도 없는데 이렇게 고개를 들고 있는 애들이 있죠. 이런 애들이 강한 종목들이고 이런 애들을 조정받을 때 사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지 이렇게 약한 종목들은 함부로 추가하시면 안 돼요.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냅둬야 됩니다. 강해질 때까지. 네, 그때까지 기다리죠. 그렇죠. 그때까지 이제 기다리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은 네. 지금 많이 빠졌고 저점까지 지금 내려와 있는 상황이니까 반등은 한번 주겠죠? 12,500원, 뭐 13,000원 그 부분까지. 네. 그럼 거기에서 한번 자르시는 방법도 있어요? 그러고 싶어요. 아, 그러고 싶으세요? 그러면 네. 저도 그런 방법을 선호합니다. 12,000원이 갈라는지를 몰라서. 아, 갈 수는 있어요. 갈 수는 있어요. 근데 여기서 더 이상 이제 개인들이 추가면서 물타기 이런 부분만 안 한다 그러면 여기를 지지선을 두고 보니까 지금 헬스케어 관련주라든지 의료기기 쪽들도 조금씩 움직임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 반등 주게 되면 여기까지는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유하고 있다가 13,000원 부근, 12,500원, 13,000원 부근으로 붙게 되면 한번 자르세요. 그리고 강하고 좋은 종목 쪽으로 차라리 교체를 하는 게 훨씬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지금 자르는 것은 좀 억울하죠? 그렇죠. 지금 자를 거였으면은 이전에 13,400원 깰 때 잘라서 해야 되는 거죠? 그러게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좀 네. 억울하니까 보유하고 있다가 좀 반등 주면 잘라가지고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헬스케어. 네. 12,500원 갈 수 있어요? 갈 수 있죠. 갈 수 있어요? 네, 왜냐면 그 얘기를 드릴게요. 네. 자, 삼성에서 계속적으로 헬스케어 의료기기 한다라고 계속 맨날 우기잖아요. 그렇죠? 매년. 네. 우기기 때문에 가긴 갑니다. 가긴 가요. 중국에서도 계속 그쪽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정부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고. 근데
제약바이오 쪽은 많이 올라갔지만 헬스케어 관련주 쪽은 그렇게 많이 안 올라갔습니다.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는 한번 움직임이 분명히 나올 거예요. 근데 그 시기가 아직 안 됐다 보니까 강하게 종목들이 못 움직여서 그런데 그래서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조정을 받을 만큼 많이 받아줬기 때문에 설사 얘가 좀 더 약해지면서 빠지더라도 결국은 한번 모멘텀을 타고 움직이는 타이밍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이로닉은 버리는 종목은 아닌 걸로 보이지만 단점은 지금 종목이 약하다는 게 단점이죠. 예, 네, 지금 당장은 좀 네. 약해서 그런데. 자, 그걸 알아들었는데요. 네. 제가 이 말씀 드려도 좋을지 모르지만 네. 이멘토님하고 개인적으로 더 나올 수가 없어서 아, 네네네. 말씀드립니다. 다른 게 아니라요. 네. 어젯밤에 그 삼성물산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제가 증권에 넣은 돈 아닌 돈이 있는데 네. 그걸 그냥 이멘토님 말씀대로 몇 년을 그냥 사서 두어볼까. 아, 삼성물산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밤에. 원래 뭐 다른 종목 상담을 안 해드리지만 삼성물산도 표트 종목이 있으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그쪽은 개인들이 땡기는 종목이 아니라 기관 외국인들이 이제 땡기는 종목이 특히 삼성에서 주도하고 있는 종목이죠?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아마 가장 많은 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 그러면 이제 삼성이 되겠죠, 당연히. 삼성이 의도대로 움직이는데 분명히 갈 겁니다. 가는데 단점이 하나가 있어요. 막 30%, 50% 먹을 거면요. 차라리 개별 종목들로 들어가서 30%, 50% 수익이 나옵니다. 개별 종목들은 100%, 200%, 300% 수익도 나옵니다. 저 그걸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그냥 장기적으로 어저께 말씀하신 대로 그냥 네. 2, 3년 놔두면 그렇게 고가로 올라갈 수 있다면 차라리 그렇죠. 그게 낫지 않을까 그러니까 싶어요. 그럼 이런 말씀을 한번 바꿔서 말씀드릴게요. 삼성물산을 만약에 장기적으로 만약에 3, 4년 묻는다. 10% 네. 수익 낸다고 한다 그러면 하셔도 좋습니다. 이런 마인드로. 그렇죠. 10% 정도 수익을 확실하게 내고 싶다. 그럼 삼성물산에 들어가서 3년 동안 묻었는데 10% 수익 낸다. 물론 더 수익 날 수도 있습니다. 할 필요 없죠. 그렇죠. 만약에 네. 그런 마인드라면요. 저는 삼성물산을 적극 추천합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했을 때 아니 고작 3년, 4년 묻었는데 10%밖에 수익이 안 나? 아니 옆에 있는 종목도 아무거나 들어가도 지금 하루 만에 그렇죠. 2, 30% 수익이 나는데 뭐하러 그걸 들어가? 네. 하시는 분들은요. 절대 삼성물산 하시면 안 됩니다. 아,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저는 금액이 막 몇백억대, 막 300억대, 500억대, 막 1000억대 이런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이 삼성물산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 그래요? 왜? 1000억을 들어가면 10%가 올라가는데 개인분들이 무슨 사람이 1000억이 있습니까? 그렇죠? 개인분들은 금액이 크질 않기 때문에 삼성물산을 들어가게 되면 지루합니다. 10% 올라가면 차라리 그 예. 돈이면 다른 걸 들어가서 하시는 게 더 빠르다는 예, 얘기죠. 예. 아셨죠? 예,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 종목 이제 상담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원 시스템즈. 자, 전화 연결입니다. 자, 이런 종목들도 한번 상담을 지금 진행을 하겠는데요. 자, 전화 한번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아,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 매수하신 가격대가 지금 얼마인가 봤더니 7만 5천 원. 예, 7만 5천 원. 자, 그렇게 뭐 높은 가격대는 아니세요? 예? 높은 가격대는 아니세요? 이걸 갖다 매도를 해야 되는 게 좀 더 사야 되는 게인가. 약 확 어제 확 빠졌네. 좀 살라, 사야 좀 더 내려가가 싶어 못 샀는데. 아, 그러셨구나. 자, 한번 수급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그동안에서 수급이 괜찮았던 종목이었어요. 괜찮았던 종목인데, 이제 최근에 좀 꼬였습니다. 최근에 지금 기관 외국인들이 살짝 이제 얘들도 좀 단타를 치고 있죠. 매수를 했다가 매도를 했다가 이렇게 단타를 치고 있는데, 뭐 이게 중장기적으로 볼 때에서는 수급은 그렇게 꼬여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누적적으로 한번 볼게요. 누적적으로. 자, 요거로 보게 되면, 자, 1개월치로는 지금 기관들 순매도로 잡혀있고 외국인들 매도로 잡혀있죠. 자, 3개월치로 갑니다. 3개월치로 보니까 기관들은 순매수 잡혀있죠. 자, 6개월치로 갑니다. 기관들 순매수 잡혀있고, 자, 1년치로 갑니다. 1년치로 가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기관들이 82만 주고, 외국인들이 6만 8천 주 순매수 돼 있죠? 보입니까? 자, 안 보이세요, 이거?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누적적으로 보면은 지금 수급은 매수세가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이걸 매수해도 됩니까? 그렇죠. 매수해도 되는데, 매매하세요, 매매. 아, 매매, 그러면, 자, 손대서 말씀드릴게요. 자, 그럼 매수. 매매를 하는데, 목표가는 얼마 거지 갑니까? 자, 목표 가격은 매매이기 때문에 짧게 60선 저항자리 8만원 자리죠. 8만원까지? 그렇죠. 1차 저항 8만원. 1차 8만원. 2차 저항자리 9만원 자리. 9만원 초반 자리 있죠? 그쪽을 매도로 삼으시면 되고, 그러니까 1차 매도 8만원, 2차 매도 9만원에서 9만, 뭐, 정고점 자리가 9만 7천원 자리가 있는데,
9만 원에서 9만 7천 원 사이에서 매도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쪽은 매 이쪽은 매도 그리고 이 밑에서는 매수. 그래서 지금 정도에서도 매수하셔도 됩니다. 그럼 손절 가격만 알려드릴게요. 손절 가격은요, 6만 9천 원짜리 잡으시면 되겠네요. 됐나요? 자, 되셨죠? 자, 지금 뭐 적고 계시느라 잘 안 들으시는가 봐요. 자, 그래서 손절가는 6만 9천 원, 그 뭐 손절가는 6만 7천 원요. 6만 9천 원 정도 잡으세요. 왜냐하면 6만 6천 원. 6만 9천 원. 왜냐하면 6만 7천 원이 깨져버리면 그만큼 좀 약하다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지금 정도의 양봉이 나오면 사실 오늘 양봉의 시가 정도인데. 6만 9천 원. 그렇죠. 이전에 있었던 자리도 여기 6만 9천 원 자리를 지지를 하면서 움직였었는데 고지를 살짝 깼거든요. 그러니까. 6만 9천 원까지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 라인이 있죠. 6만 9천 원에서 6만 8천 원 이 정도 라인. 이 라인을 지켜줘야 됩니다. 여기가 깨져버리면 그때 조금 고생하실 수 있으니까 손절선만 잘 엄수하시면서 8만 원에서 9만 원 사이로 계속 올라가는 상황이 나오면 그때 계속 분할 매도하시면서 조금 챙기시는 그런 이제 매매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다음 종목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자 중국 증시 봐야 되겠죠? 자, 중국 증시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자, 0.69% 상승. 어제 하락폭에 비해서는 뭐 그렇게 강한 상승은 아니지만 더 이상 하락하지 않는다는 부분들이 일단은 뭐 양호한 부분이니까요. 자,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시장 상황들 살펴보도록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수 상황도 살펴보고 왔는데요. 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증명되고 있는 것들 공부용으로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어제에서 여러분들한테 멜파스 같은 종목이 좋다라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강하게 움직였죠? 자, 그리고 이틀 전에 얘기했던 송원산업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송원산업도 지금 이 떠있는 종목이 어떻게 있는지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걸 알아야 돼요. 이렇게 강한 종목이 안 꺾이고 계속 올라가는구나. 자, 지금도 오늘 정고점 부분을 돌파를 하면서 또 위쪽으로 움직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강한 종목들이 계속 강한 특징이 있고 그리고 밑에서 천양봉이 나오면서 장대양봉이 나오는 애들 있죠. 걔네들도 좀 잘 봐야 됩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종목을 단은 지금 봐야 되는데 단은 못 봤고 몇 가지 종목을 얘기해드리면 동화기업 같은 종목도 한번 볼게요. 동화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바닥권역에서 자 바닥권역에서 거래량은 없지만 이렇게 양봉이 나와서 7% 올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의 패턴들이 조정을 받으면 이런 종목들이 62선을 뚫고 이런 애들을 여러분들이 조정받을 때 매매하시면 좋은 종목들이고요. 지금 코라홀딩스 같은 경우도 자 코라홀딩스 같은 경우도 이렇게 62선을 뚫어놓고 그러니까 이렇게 62선을 뚫기 이전에 있는 종목들이 있죠. 이런 종목들은 좀 피하세요. 이렇게 62선 뚫기 이전에서 이렇게 약한 애들은 좀 피하시고 차라리 바닥권에 있는 종목을 여러분들이 공략하시겠다. 그러면 이렇게 뚫은 상태에서 매매 패턴이 만들어진 애들로 공략을 하시고요. 그리고 아까처럼 이제 멜파스처럼 강하게 떠 있는 애들 그런 종목을 보시거나 여러분들한테 최근에 한솔 홀딩스를 좋은 종목을 말씀을 드렸죠. 한번 보세요. 이 좋은 종목을 얼마나 좋은 종목을 줬는지 한번 차트 모습 보세요. 자, 종목을 뚫으면서 거래가 실렸죠? 어제 거래가 실리고 오늘 거래가 실리고 있는 도중이고 자,
봤습니까? 이렇게 바닥권역에서 60일선을 뚫어놓은 종목들이 이렇게 튄단 말이에요, 지금. 이거 이틀 전인가 3일 전인가 여러분들한테 매수 천지로 드렸던 종목입니다. 자, 이렇게 좋은 종목들을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있다는 거,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로 여러분들 좀 보시고, 그리고 아까 지나가다가 지금 왼쪽에 있는 컴퓨터 살짝 딜레이가 있으니까, 자, 메일유업도 보일게요. 메일유업도. 자, 이거는 이제 차트 공부니까 메일유업도 지금 시장에서 의미 있는 모습입니다. 자, 전고점을 지금 돌파하기 위해서, 자, 이거를 이렇게 보면 전고점을, 그쵸, 맞죠, 지금? 45,200원. 네, 맞네요. 자, 지금 전고점을 돌파하기 위해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라니. 물론 얘는 이제 거래소겠지만, 자, 거래소겠지만, 지금 시장에 있는 종목들이 약하질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들한테 많은 종목들을 찾아주면서 보여줘야 되는데, 사실 이거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되게 재밌거든요. 지금 종목들이, 뭐 SK케미칼도 지금 살아나오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게 뭘 보여주고 있는 거냐면, 지금 종목들이 새싹처럼, 여러분들 봄이잖아, 이제. 새싹처럼 종목들이 지금 태어나고 있어요. 태어나고 있고, 살아나고 있고,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위험하거나, 급락장이 나올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은 없는 시장입니다. 지금 뭐 삼성증권도 지금 2% 지금 다시 올라와주고 있고, 하나케미칼뿐만 아니라 지금 몇몇 가지 지금 종목들 지금 계속 살아나오고 있고, 모양들이 지금 새싹들이 지금 피어나오고 있는데, 자, 그래서 요점은 이겁니다. 시장 종목 안 죽습니다. 대신 차별화 종목들이 계속 진행이 되기 때문에 약한 종목들, 약하다고 얘기하는 애들 있죠. 계속 밑으로 빠지고 있는 애들, 걔네들을 보실 게 아니라 이렇게 살아나오고 있고 계속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을 어떻게 할 때? 조정을 받을 때 여러분들이 공략하셔야 되고요. 그런 강한 종목들을 매매 패턴을 여러분들이 공략을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아마 3월달, 4월달 장으로 갔을 때에서 제 예상이지만 3월달, 4월달로 가면서 굉장히 체감이 극과 극으로 이제 갈릴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왜 괜히 얘기한 게 아닙니다. 3월 중순서부터 준비하셔야 돼요. 뭐를? 약한 종목을 갖고 있는 종목들은요. 이제 상장 폐지로 들어갑니다. 약하고 계속 빠지는 종목들 왜 빠지느냐? 왜 빠진지 알려드렸죠? 왜 빠진다 그랬습니까? 정말로 안 좋아서 빠지는 거예요. 뭔가 안 좋은 게 있기 때문에 빠지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까지도 종목들이 못 올라간다. 그러니까 향후 일주일, 이주일 사이에서 그 종목이 아직까지는 기간이 남았습니다. 3월 중순까지도 못 올라간 종목이 있다면요. 걔네들은 뭔가 위험하기 때문에 안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은 각오하셔야 되고요. 제가 계속적으로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약한 종목 팔고 차라리 강한 종목으로 붙어라라는 얘기가 지금 상황에서는요, 강한 종목으로 붙어야지만 걔네들만 올라갑니다. 그리고 3월달, 4월달로 가면서부터 이제 감사 시즌 이제 끝나게 되면 이제 없어지는 종목들 나올 거고요. 강하게 올라가는 애들 튀어나올 겁니다. 그렇게 해서 종목들은 분명히 갈릴 거니까 약한 종목들, 그리고 부실한 종목들은 3월 중순서부터 조심하시고 아직까지는 유효기간 남았으니까 매매로서는 괜찮아요. 부실한 종목도 매매로서 괜찮은데 하여튼 그렇게 여러분들 시장 상황도 미리 앞서서 말씀드린 부분이니까 잘 참고하시고 대응하시고요. 대형 종목들 괜찮습니다. 거래 종목들, 뭐 지금 금액이 크신 분들도 얼마든지 수익 날 수 있는 좋은 장이기 때문에 저는 좋은 장이라고 표현을 해드리고 싶네요. 자, 그럼 상담 이어서 계속 해봐야 되겠죠? 자, 상담 이어서 가겠습니다. 자, 우리 산업 홀딩스. 자, 지금 갑자기 이제 급반등이 좀 올라왔는데, 자, 거래량이 그렇게 아직까지는 지금 이제 2시간 정도 지났으니까 여기에서 거래가 더 실려서 200만 주, 300만 주 거래가 실리면 얘는 12,000원짜리까지 올라갑니다. 근데 거래량이 오늘 200만 주, 300만 주 거래량이 실리질 않으면 요거는 이제 올라갈 때마다 좀 분할 매도를 하세요. 매수하신 가격대가 7,520원이면 수익권이시죠? 그러면은 의미상 오늘도 아마 만원 권역을 찍고 빠졌을 거 맞죠? 그러니까 이게 만원 이하에 있던 종목들은 대부분 만원 정도를 찍으면 단기 저항으로 걸립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고기에서 한번 파셨어야 되는 거예요. 단기적으로는 한 만원 정도 갔을 때에서 한번 팔고 또 다시 조정받으면 얘를 버릴 게 아니라 이걸 다시 매매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중장기적으로 보신다 그러면은 거래량을 잘 보면서 200만 주, 300만 주의 거래량이 실리면 요까지 올라가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부터는 분할 매도를 하면서 한 11,000원, 뭐 11,000 뭐 요 사이에서는 매도하셨다가 버리는 게 아니라 조정받으면 또 매수를 하셔갖고 얘는 매매 대응을 계속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된다 말씀드리고요.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트론 바이오입니다. 자, 인트론 바이오 이거 한번 추천했던 종목인데 되게 잘 올라갔죠?
자, 매수해도 될까요? 자, 매수하실 거면요. 조정받을 때. 자, 조정, 이거, 매수하시는 건 좋은데, 지금 사시지 말고, 조정받을 때 사세요. 조정받을 때. 그러니까 아까 전에 그래도 방송을 잘 보신 겁니다. 이런 종목을 사셔야 되는데, 너무 많이 올라갔죠? 그러니까 조정을 받으면, 이쪽 돌파된 고점까지 지지기가 여기까지 내려올 수 있는 자리니까 이런 자리로 내려오면 여기서 한번 매수하시고 만약 이 자리가 깨지게 되면 그러니까 수급이 만약에 꼬여가지고 많이 빠지는 일이 벌어진다 그러면은 이쪽까지 내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1차 매수는 6만 5천원에서 6만 6천원, 7천원 사이에서 한번 매수하시고 2차 매수는 5만 5천원 이하에서 그렇게 사신다 그러면 얘는 충분히 여러분들이 요리를 해서 수익날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근데 단점은 안 내려와요. 단점은 안 내려오고 5일선 타고 계속 올라갑니다. 그게 단점이죠. 그래도 못 삽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추천해 드릴 때 이쪽에서 추천해 드렸을 거예요, 아마. 이쪽에서 인트론 바 여기서 추천해 드렸던 종목인데 이게 이렇게 넘어가고 조정을 받았던 것뿐이죠. 어쨌든 이렇게 좋은 종목은 사야 되는데 문제는 안 내려온다. 안 내려오는 게 문제고. 그러니까 갖고 있는 분들은 팔 필요도 없어요. 갖고 있는 분들은 이게 5일선 이탈 7만 5천원 깨지지 않으면요. 계속 갑니다. 뭐 8만 원, 9만 원, 뭐 10만 원 계속 갈 수 있는 종목이니까 보유하시면 되고요. 뭐 굳이 뭐 사야겠다라는 분들은 조정시 매수하셔라. 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가보겠습니다. 자, 푸른 기술. 이번에는 전화 연결이네요. 자,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매수하신 가격대가 8,400원. 조금 네네. 비싸네요? 조금. 많이 비싸진 네네. 않고 조금 비싼데. 자. 자, 좋은 얘기 할 것 같아요? 나쁜 얘기 할 것 같아요? 네?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습니까? 네네. 자, 요거는요, 보세요, 한번. 얘는 급등을 했었던 특징이 있던 종목이죠? 네네. 그쵸. 급등을 했었던 특징이 있는 종목이고, 자, 이게 아마 정치 테마로 엮여있는 그 종목 아닙니까? 잠깐만요. 제가 왼쪽 인터넷 좀 느려서 그런데, 그러니까 인물주로 좀 엮여 있었던 패턴인 것 같아요. 보니까 자 그리고 최근에 좀 거래가 좀 실려 있잖아요, 그렇죠? 네. 얘는 다시 움직입니다. 보유하세요. 다시 움직일 거예요. 그러면 거니까. 지금 여기서 재매수를 조금 하면 추가 매수. 추가 매수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가능합니다. 아 얼마 정도에서? 지금 사세요. 6천 원 자리에서. 아 그래요. 네. 왜냐면 지금 종목들 제가 쭉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종목들이 네네. 지금 테마주들 뿐만 아니라 종목들이 지금 잘 움직여주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네. 지금 패턴주들, 테마주들이 잘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는 지금 이 푸른 기술도 거래량이 실리면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 이게 지금 패턴주가 돼 있고 거래도 들어와 있고 지금 그동안에서 고생을 많이 했죠? 이제선 한번 위쪽으로 8,000원짜리까지 이제 한번 올라와 주기 위한, 조만간에 움직이기 위한 그런 패턴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추가 매수해서 너무 욕심내지 말고 추가 매수했던 네. 부분들은 수익이 나는 8,000원 자리로 올라오게 되면 왜냐면 지금 추가 매수하면 8,000원 자리 가면 수익으로 바뀌잖아요. 그렇죠? 네네. 못하겠으니까 거기에서는 네. 꼭 추가 매수한 부분들은 꼭 매도를 하세요. 아 그럼 추가 매수한 부분은 매도를 하고 그렇죠. 나머지 부분은 좀 더 가져가고 예. 나머지 부분은 그냥 가져가는 게 아니라 전화를 주셔야죠. 아 그럼요.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될지. 얼마든지. 그렇죠. 네. 그렇게 네네. 하시면 됩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지금 빨리 사셔야 될 거예요. 예. 지금 방송 보시고 아마 사시는 분들 때문에 호가가 올라가잖아요, 지금. 그렇죠? 쫓아가지 마시고 네네. 6천 원 자리에서 네, 들어가십시오. 네, 또 내려올 겁니다. 네네. 네. 자, 다음 종목. 시간이 다 됐네요. 자, 여러분들 의견 한번 올라온 것들을 보겠습니다. 자, 항상 감사하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저도 항상 감사합니다. 자, 수고 많으세요. 화이팅이요. 네. 화이팅 하시고요. 지금 종목들도 괜찮게 살아나고 있으니까 다음 주 한번 화이팅 해봅시다. 자, 믿고 보는 방송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믿었을 때에서 수익이 납니다. 매수가격 안 들어오면 쫓아가지 마시고요. 기다리세요. 제가 가격 다 줄 때까지, 가격 줄 때까지 제가 째려줄 테니까. 자, 이정수 멘토님 열광적인 설명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힘입어서 여러분들한테 이번 주는요. 전주 대학교에서 강연회가 있습니다. 오후 2시인데요. 여러분들. 이번 주에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궁금한 부분들 있죠? 매매로서 궁금한 부분들 그거 갖고 오세요. 제가 그러면 저는 오히려 선수들하고 대화할 때에서 훨씬 더 대화가 더 잘 통합니다. 근데 초보자분들 어려운 부분들 있죠? 딜레마에 빠졌던 부분들 계속 무거운 종목도 갖고 있으면서 힘들었던 분들 찾아오셔가지고 그걸 어떻게 해결을 해서 어떻게 타결을 할 건지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이번에 전주에서 여러분들 찾아뵙고 좋은 얘기 많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인데요. 여러분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지금 종목 고 얘기했던 거래 없는 거 막 움직이고 있는데 쫓아다니지 마세요, 여러분들. 매수 가격 들어온 애들 사시면서 잘 대응하시면 다음 주에도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그럼 이사 실전 매매 점수 이정수 멘트였습니다.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